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심사 시 집값 산전 방식으로 공시가 외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지난해 정부는 반환 보증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했는데 이 같은 제도 변화가 빌라 역전세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우선 적용 원칙은 유지하되 임대인이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평가 비용 부담과 평가기간의 장기화로 이번 조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.